선배님 나갔군요. 그럼 다섯 명 안 오고 또 한 명은 또 몇 명 갈 거지? 얘들아 혼혈할 사람 손 대라 손. 뭐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디 할 거였죠? 와 지금 출간이 많이 수업이 주춤했는데. 근처살이었는데 뭘 본 거야? 한현 지금 꼭 가야 돼? 아니요. 영희야 한 3명씩 나눠서 갔다 오지? 어? 3명쯤 먼저 가서 끝나면 와서 알려주고 해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수업 나중에 다시 또 볼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가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어? 틀리네요. 불만이 수업 들었단 말이지. 얘도 걱정 안 돼서 근데 나 4시간 시험 전에 일단 가서 더 설문하는 거 있거든. 거꾸로 답하는 거 설명 안 되는 거 있으면 자 분열 가락생이니까 갑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겠는데. 분열도 중요한 일이니까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늦지 않게 분열 빨리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안 된대. 나 A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모르겠네. 아래 이 시간에 딱 초반 끝내줄 줄 몰랐거든. 당연히. 생각해 볼게. 못해. 나와 있는 수업 보자. 절반 이상 되는 거 보자. 그야 3분의 1만 빠지면 내가 수업 하려고 했거든. 세발이 신부가 제일 특별하겠어. 응? 외지도 할 거지? 네. 선생님, 이걸 내가 부터 했잖아. 방송.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지. 방송관 기자회견에 방송관 담당해야 해라. 가보겠습니다. 16. 그래도 가만히 넣었는데? 내 마음속에 온준이 가요. 나 그러면은 설명하는 수업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학생들은 뭐 책이라도 이제 필기 학생은 잘 보면서 필기해둡니다. 네? 책에 그냥 판서할 학생이 있다면은 잘 보면서 판서를 하고요. 네. 설명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판서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누르는 거 같은데 8반 단순으로 8반이니까 5층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측에서 그거 났어. 예상인 거 같아.
쉬게 하라 했는데 다 끝나면 말려주면 다음으로 넘겨드릴게요. 벌써 끝났어? 아니지. 사람 너무 많이 왔다. 좀 돌려봐야 돼. 한번 왔어요? 그럼 한 10명쯤 오지. 시상이 전개 방식이 대화체라는 겁니다. 두 여인을 담요와 원료로 구분해서 두 사람이 말란 차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시다. 감녀, 을녀, 감녀, 을녀, 감녀가 되는데 감녀의 물음, 을녀의 대답, 감녀의 위로, 을녀가 자신이 심정을 허수연하는 내용,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감녀의 위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그 감녀는 을녀를 만났죠. 저기와는 저각시 본듯한 한국어라. 그러면서 천사 교육증을 어째 그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눈을 보려 가시한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때문에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을녀에게 배국경을 떠난 이유, 곧 임금이 계신 궁궐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서는 마지막 해가 더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시는가에서 그 문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디 가는지 길을 물어봄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을녀는 뭡니까? 그 감녀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미 사랑을 받다가 이미 그 사랑이 멀어진 사연을 말하면서 그게 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목이었죠. 내 얼굴 이 거동으로, 그러니까 자기 얼굴과 자기 행동으로는 이미 사랑을 받은 척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제 임을 자기를 보면서 반갑게 맞아줬다는 거야. 늘 자기를 가까이 두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군뜻 다른 뜻을 이제 먹지 않고 지냈는데 이래야 그때 어지러이 하던지 응석과 응석이며 애교 부리는 태도며 어저께 했던지 나를 보시는 눈빛이 내와 다르신 거 이렇게 나왔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충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응석과 애교 부리는 태도가 님이 마음을 어저께 했던지 님이 나를 대한 태도가 옛날과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으로 봐서 님의 사랑을 받은 척 하지 않았지만은 님의 사랑을 받고 지냈는데 나는 님을 그러한 그 사랑을 믿고 나의 응석과 그 애교라는 태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미 마음을 어저께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나를 그 대하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졌다 해서 이미 그 사랑이 멀어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만히 그 생각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 내한테 쌓였으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는 거죠. 하루를 원망하면 사람을 그 허물하랴. 그 하루도 원망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탓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조물이 탓이다 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기 몸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으로 인과해졌다고 하면서 자책하고 체념하는 그런 그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감녀가 그런 생각마오 며칠이 쉬다 해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며칠 일이 있습니다 해서 일하잖아요. 그러자 그 다음에 울려가 이미 그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죠. 그러니까 춘남고에는 어때하게 지내시며 추일동체에는 유라서 매시는 거 해갖고 그러니까 봄철이 그 추위에는 봄철 추위와 여름날이 더위에는 어떻게 지내고 가을과 겨울이 추위에는 누가 모시는가 하면서 그냥 음식도 잘 잡수는지 잠도 잘 주무시는지 걱정했죠. 이처럼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소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리운 거죠. 그래서 이미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어디라도 가자 말고 해갖고 어디로 일단 가자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뭡니까? 안개와 구름이 잔뜩 끼어서 가까운 것도 못 보고 그래서 먼 곳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1월 그러니까 임금을 상징하는 그 해달도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산을 내려와서 다음에 어디 갑니까? 물가로 가잖아요. 물가에 가서 배를 잘 바람과 물결이 어둥덩댕대고 했잖아요. 바람과 물결이 그냥 매우 심하게 일렁거려서 역시 배를 타지 못해서 빈배만 걸려있는 걸 보면서 혼자 외롭게 서있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그냥 공간이 이동에 따라서 시장이 전개되는 대목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첨 천자리에 초가 처마의 그 차가운 잠자리에서 밤이 돌아와서 반벽청 등 벽 가운데 걸린 풍눈불만 바라보면서 독수공방 자기 혼자 있는 처지를 슬프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성이 집하여 꿈의 님을 보니 해갖고 정성이 그 지국해서 그게 하늘이 그냥 그러한 화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 임을 만나도 그동안 마음에 먹었던 말씀을 실컷 하려고 했지만은 눈물이 그냥 곧장 연달아 흘렀기 때문에 정을 나누지 못하고 목이 메어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 방정맞은 그 닭봉수에 금방 잠을 깨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기 위해서 그 자기 혼자 임은 그 곁에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그런 처지를 슬퍼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노래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 별사본에 가서는 철날이 쉬어지어 나그네가 되어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서 나그네가 되어 있어서 님 계신 그 창 안에 번듯이 빛이 나갖고 이미 계신 그 창가에 가서 님을 그 비추면서 임 곁에서 머물러갖고 지내고 싶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나타내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올려가 각시님 도리아커니와 구준비가 되십시오 해갖고 각시님 달보다는 구준비가 되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골과 구준비가 전부 이 을려의 분신으로 사용된 그런 시어인데 그 함축적 의미는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소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존재가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존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아까 금방 뭐 정리했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을려의 말에 나골이 나오고 강녀의 위로의 말에 구준비가 나오잖아요. 자, 어서오세요. 잘 돌아왔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면은, 자, 바로 이번 문제 보세요. 을려가 철날이 쉬어져요. 차라리 죽어서라고 말랐다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 했죠. 그래서, 살아서는, 소식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그리워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그냥, 나골이라는 그 존재가 되어서 임 가까이 가고 싶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예시나반에서 첫 번째 답이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특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아서는 도저히 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 낙월 새벽다리 되어서 임 곁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뭐 답안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임과 헤어진 상황이잖아요. 화자가 혼자서 외롭고 그냥 슬프게 지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편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헌혈하려 언제쯤 오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5분씩이에요. 오? 움직여도 되겠네. 자, 다 썼죠? 혹시나 모르니까 빨리 수업을 해야지. 수업을 빨리 진행해야겠어.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다음 과정 읽어보세요. 낙월과 구준비 이미 차를 생각해보고 감려가 울려야 구준비가 되라고 한다는 것을 실제 말해보자. 원래 그 시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그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이라든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시된 요 내용들이 다 이 낙월과 구준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이미지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나열한 겁니다. 우선 낙월 하면은 새벽달이지만은 캄캄한 밤에 뜨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죠. 다음에 눈으로 직접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 떠서 밑에 있는 사물을 비춰주니까 멀리 떨어져서 님을 비춰주는 빛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 뭡니까? 새벽달은 제가 얘기했죠. 새벽에만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하늘에 떠있어. 과학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 존재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구준비는 비를 우리가 구준비가 세차에 내린 비이기도 하지만 장맛비로도 해석이 된다 그랬죠. 비를 맞았을 때 어떻습니까? 몸이 으스러서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갑고 쓸쓸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소리가 들리고 몸에 닿으면 차가운 그 느낌을 주니까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이미지를 주는 대상이죠.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문을 열어두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상한 상태로 이 빗물이 튀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에게 달보다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죠. 낙월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맛비라고 하면은 장마 기간 동안에 계속 내린 비를 다 가리키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낙월에 비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시어가 주는 이미지라든가 속성을 볼 때 서로 그 함축적인 의미는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수업 중에 설명한 내용과는 좀 다른 그 표현을 썼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거 그대로입니다. 이 첫 번째 예시다바는 자 낙월이 그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상이고 구준비가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상인 걸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구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낙월은 자신을 소극적으로 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존재인 구준비가 되라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거리감을 갖고 얘기한 거죠. 낙월은 어느 정도 거리두고 멀리 떨어져서 임을 지켜보기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리를 내면서 임에게 가까이 가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예시 답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다음에 괄호 3번은 자신이 만약 감렬하면 울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말을 해줄지 말해보자. 뭐 이거야 우리 그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뭐 어떤 상상에 의해서 추측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나갑니다. 네.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에 3번 봅니다.
이 작품이 다양한 맥락과 관련의 문헌들과 함께 아래활동을 내보자. 발로 1번. 다음 자료 바탕으로 하여 선민곡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와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자, 이 부분은 여기 나온 대로 요 첫 번째 세 줄은 송민곡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강정철은 1583년 48살 때 예주판사가 되었지만은 그때는 그 당쟁이 심한 때이기 때문에 동인들이 탄핵을 받아서 2년 후에 관직을 잃고 전라도 창평으로 돌아와서 4년 동안 은거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창평에서 4년 동안 은거생활을 하는 처지에서 삼인곡 송민곡을 지었다는 거죠. 이때 또 관동별곡까지 지었어요. 송강정철의 3대 가사인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이 창평에서 생활할 때 지은 겁니다. 다음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대 상황과 또 작가의 그 처지까지 나타나고 있어. 선조실록이 기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철 처음 예주판서가 되었을 때 사건원에서 정철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운 선동하여 선비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만 있으면 몸을 잃는다 하면서 파직하게 해서 벌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은 뭡니까? 정철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인들이 탄핵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우리가 정철은 서인이었던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때는 동인과 서인이 당파싸움, 당쟁이 심할 때니까 동인들이 탄핵을 받았다니까 이게 동인들이 정철을 탄핵했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철 인물이 한쪽으로 너무 그 성격이 치우치고 시기심 많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은 남을 그냥 자꾸 모함한다.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직해서 벌죄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선조가 정치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선조 임금이 어떻습니까? 정철을 매우 신뢰하고 두둔했다는 거였죠. 이거 보세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하다, 반듯하다. 다만 남에게 밈을 하는 것은 말을 너무 곧바르게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저리를 갖고 있어서 초목도 풀과 나무도 그 이름을 알 정도다니까 굉장히 극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선조 임금은 정철을 그냥 아주 깊이 믿고 두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동인들이 탄핵이 심해지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동인이 세력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서인보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2년 후에는 선조 임금도 동인들이 탄핵을 받아들여서 화직시켰다.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당시 시대 상황과 작가의 그 처지를 놓고 볼 때 송민곡에 등장하는 임고하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하라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어느 임금? 선조. 화자는 작가인 정철이 되는 거지.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관직을 잃고 창평에서 응가하는 작가의 상황이 송민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자. 자, 아까 그 보기 이렇게 글상자 속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동인들이 탄핵을 받아서 벼슬을 잃고 전라도 창평에 내려와서 4년 동안 은거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작품에서는 결국 뭡니까? 그런 내용을 반영시켜서 표현했다면은 임이 곧 임금이니까 임과 이별을 해서 궁궐을 떠나오는 상황을 표현한 부분이 요 작가의 상황을 반영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시 구절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 정도죠. 맨 처음 서사에서 천상 백옥경을 어때야 이별하고 그러니까 백옥경이 이 작품에서 뭡니까? 임금이 계신 궁궐이 뜨리사야 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천상 백옥경 임금이 계신 궁궐 어찌해서 이별하고 떠나와서 이런 얘기거든. 결국 그 아까 그 고기 그래서 탄핵을 받아서 파직을 당하고 궁궐을 나온 사실을 반영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모첨 천자라면은
초가 천하 차가운 잠자리니까 뭐 반듯한 기와집이 아니라 풀로 엮은 집. 그래서 살고 있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창평이 그 시골에서 생활할 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보기 글에 창평으로 돌아가 은간 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봅니다. 송림국에서 작가가 자신을 탄핵한 독립이 대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떤지 말해보죠. 여기서 동의는 작가를 쫓아낸 그 인물들이죠. 곧 임금에게 탄핵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그 임과 화자를 서로 멀어지게 만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뭐야? 예, 간신별을 타는 그런 시어도 있잖아요. 그 시어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응? 뭐예요? 예, 그렇죠. 바람, 물결, 구름, 안개지. 결국, 요런, 시어들은 이 간신배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귀글에서 말하는 동인을 빗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적 화자는 보면은 이미 소식을 알고 싶고 그리워해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임을 직접 만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지금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방해, 그러니까 임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방해를 극복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럼 그 4번 보면은 1, 2, 3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송림국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일지 말해보자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작가의 관점에서 그럼 송림국을 창작한 내용은 무엇일까? 자, 송림국의 주제하고 연관시 보면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에 대한 그림. 그렇죠. 연군지장, 임금에 대한 그 그림이거든. 임금에 대한 그 그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뭡니까? 그 부귀글에는 탄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벼슬에서 쫓겨나서 창평에 은가하게 됐어. 숨어 지내게 됐어요. 그래도 늘 임금을 그냥 생각하고 그리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임금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변함없다는 거죠. 그럼 신하로서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충성심이거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작가가 송림국을 창작한 그 의도를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작가의 그 창작 구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이거든요.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과 연구지정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창작한 것이다. 곧 일편단심은 변함없는 충성심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그리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창작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연관지어서 그 창작 구도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때문에 뭐 1번, 2번처럼도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요 세 번째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관료 문제 보면은 송림국과 다음의 두 작품을 비교해 감상하고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자, 3인국 1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3인국이 끝부분 원문표기에서 범나비, 나궐, 구준비, 한주택 의미를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보여드렸죠. 바로 그 대목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것이 여기
여기서부터죠. 철날이 시어비어 봄날이 되오리라. 아, 곶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에로 님이 오서 올무리라. 아, 그 부분이거든. 근데 그 앞에 내용까지 조금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는 구어 원문 표기가 아니라 현대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잠깐 동안 생각말자 이시름 있자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수에 사무치니 현장이 여려운들 이병을 어찌하리. 잠시 동안 임에 대한 생각,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그리고 이시름, 임에 대한 그 생각으로 그냥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마음을 잊자고 하지만 마음에 그 맺혀있고 골수, 뼛속 깊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현장이 10명이 오더라도 이병을 어찌하니. 현장 가면 중국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명의인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알려진 그런 이원이거든요. 굉장히 그 뛰어난 신화적인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이원이 10명이 오더라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요 대목에서는 임을 그리워하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 깊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와 내 병이야 이름이 사실이다. 아, 내 병은 모두 이미 임 때문이구나. 여기서는 임이 탓이라는 것이 임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어서 그 꽃나무 그냥 가지마다 앉았다가 날개에 그 꽃 향기가 묻으면 그 향기를 임이 오소에 옮기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 내가 그 범나비가 임이 오소에 앉았을 때 임이 나인 줄 모르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늘 임을 따르려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죽어서 무엇이 되어서 임의 곁에 있고 싶다라는 이런 그 마음의 표현이 송민국과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다음에 나는 구런이 이소라는 작품에서 일부인데 구런은 그 당나시대 유명한 시인이죠. 이소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내용 보면은 앞뒤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전 임금이 발자취를 따르려고 했더니 임은 내 마음을 안 살피고 도리어 주변이 모함만 믿고 크게 성을 내는구나. 나는 그 지금 고든 말을 할 때 나한테 해로운 줄을 알면서도 차마 그냥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맹세코 그냥 하는 할 것인데 오직 내가 지향하는 것은 임 때문이다. 임을 위해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임이 나와 약속할 때 다른 마음을 갖지 않겠다. 오로지 나를 그냥 아끼고 사랑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임과 이별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지만은 임이 이렇게 잦은 변덕, 자꾸 그냥 변하는 마음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나의 구런 이소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임을 위해서 직언하고 그게 나한테 해로운 줄 아는데 임금은 그러한 나의 마음을 제대로 그냥 이해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주변이 모함만 믿고 나한테 크게 손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하고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지금은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변하는 이미 그 이 생각 때문에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민국하고 송민국의 공통점 보면은 자 여기 이용된 대목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차라리 죽어서 무엇이 되겠다는 표현이 나오는 점이 공통점이죠. 송민국에서는 촌날에 쉬어디어 나고리나 되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라리 죽어서 나고리나 되어서라고 나오고 사민국에서는 촌날에 쉬어디어 봄나비 되오리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고 싶구나 나오거든. 차라리 죽어서 무엇이 되겠다는 표현이
쓴다는 것이 콩통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문장 형식을 이용해서 자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내용은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거죠. 살아서는 임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서라도 임을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말이지만은 첫 번째는 이 작품 속에 표현된 형식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표현에 담고 있는 속뜻,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공통점을 이거 설명한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다음에 송민국하고 이소의 그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불언이 있어도 인근과 이별한 신다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네. 그런데 실속화자의 태도는 좀 다른 것 같다 해서 그거는 송민국에서는 임과 이별한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 지은 죄 메가티사에서 다 자기 잘못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이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임 때문에 그냥 직원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냥 딴 생각을 갖게 됐다. 그리고 뭐 무한만 믿고 진노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미 잘못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죠. 계속 휴대폰 보는 학생은 뭘까요? 뒤에 휴대폰 괜히 눈도 보는 거 아니겠지? 설마? 선생님, 네. 그러면 불어는 아직 임금이랑 이별하진 않아요?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그치, 이 내용만 보면은 이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죠.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이별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뭐 이 이수라는 작품을 우리가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부 발췌야. 그렇죠. 일부죠. 이게 아주 일부예요. 그리고 중국 작품들은 전부 우리나라 이전 한글 창조 이전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로 한문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겨야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작품 전체를 여기서 인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대학 때는 한문강독이라는 그 강좌를 했어요. 한문강독 국어 교과이기 때문에 전부 그냥 그 한문으로만 그 쓰인 책을 가지고 강의받는 건데 시험 볼 때 같은 경우도 거기 나온 한문 원전을 다 외워서 쓰는 시험도 봤어요. 선생님 이거 외우셨어요? 이소는 안 배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중국 작품이니까. 중국 작품에서도 중국 작품 안 배운 게 아니라 중국 작품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작품들 그 교재에 실린 작품만 배웠죠. 그래서 그 소식의 전격부 같은 작품이었어. 임술 지출 7월 기망에 소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때는 다 외웠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잊어버렸어. 딱 첫 부분만 있으면 기억나. 임술 지출 7월 기망에 임술년 가을 7월 16일에 기망하면은 보름이 막 지난 날이니까 16일에 소자는 자기 본인 작가 소식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작품인데 그걸 그때는 다 읽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강정철이 송민국까지 작품 내용 학습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뭐 88쪽에 감사히들 한번 간단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배울 작품은 이문구의 유자소전인데 여기서는
예, 작품이 그 제목 정도 일단 살피면서 일단 우리가 배울 내용이 어떤 그 작품인지 기본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목이 유자 소전이야. 일단 전이라고부터 했어. 전. 전이라면 그 한 사람이 그 이제 일대기, 예, 일생의 기록을 담은 글을 말하죠. 그러니까 고전소에도 보면은 뭐 홍길동전, 추장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처럼 그 작품 중에 나오는 그 인물의 그 일대기, 일생의 그 기록을 담은 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현대 소설에서 이 전이라는 그 명칭을 붙인 것은 아주 특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대 소설이지만은 이 전기 형식을 빌려온 그런 그 작품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창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전이 아니고 소전이야, 소전. 소전하면 그 작은 전기니까 간략한 전기죠. 그 일생의 그 기록에 대해서 뭐 낱낱이 모든 걸 꼼꼼히 다 쓴 게 아니라 어느 그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형태를 빌려온 겁니다. 다음에 그럼 이 소전이 정말 춘향전, 그 홍길동전에 나와 있는 그런 고전소의 전 형태인가 아닌가도 생각하면 되는데 작품을 읽어보면 그런 그 고전소설이 전 형태가 아니고 가전체 문학, 고대시대 그 가전체 문학에서 쓰는 전 형태의 그 방식하고 유사해요. 뒤에 가서 보겠고 유자라는 것도 봅니다.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 작품에 나오는 중심인물, 이야기 속의 중심인물이 유재필이라는 인물이거든. 유재필. 성이 유씨고 이름이 재필이야. 그런데 그런 주인공을 유자라고 했거든. 이때 자는 종자, 맹자 할 때 쓰는 자와 같은 거예요. 존칭임입니다. 존칭임. 안 나와있네. 존칭임이야, 존칭임이. 그게 결국 뭡니까? 이 작품 속에서 서술화자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중심인물인 유재필을 상대 뭡니까? 높여서 존경하는 의미로 유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유재필은 그 삶의 그 태도나 과정이 존경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존칭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은 선생, 스승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할 때 자하면은 공선생님, 맹선생님 또는 뭐 공스승님, 맹스승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가 이름이라면 공자, 맹자, 한비자, 비 이렇게 하면은 주자 하면은 중사람은 다 이름이 자라고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아니거든요. 원래 공자님이 그 이름은 구야, 구 외빌자 공구거든요. 맹자님 이름은 가야, 가 맹가 이런 식으로 본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성씨 다음에 자를 붙여서 후대 그 제자들단가 후대 사람이 이렇게 자를 붙여서 존칭으로 그냥 일컬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 보면은 그 소전이 형식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유자의 출생과 그 유재필의 출생과 인품을 그 서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기 형식을 빌려보니까 그런 거야. 다음에는 그 전기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이 육하는데 서술하자가 가장 인상 깊고 그냥 중요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데 사고 처리반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 일화를 사고 처리반이 된 그 유재필이 여러 가지 그 일화를 그 이제 남기는데 그 일화들을 그 소개하고 있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처리반 하면은 교통 사고 처리반 하면은 일단 뭐 상대방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그리고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재필 님은 사고를 낸 운전수,
화를 내는 운전수 하면 잘못을 되주는 거잖아. 오히려 그냥 뭐 화를 내고 그냥 그 잘못을 꾸짖어야 될 텐데 어른 가정 형편을 보고서 자기 돈을 꺼내서 도와준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행동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하지 못하잖아요. 다들 그냥 자기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그 선뜻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상대방 운전수가 어렵다고 그 돈을 내주겠습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 네, 보통 사람의 행동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유재필은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피눈물을 찾아가서 투기 넉살과 꾀를 발휘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장례를 도와준다.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하면은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원망 원한이 깊겠죠. 그러니까 장례식 분위기는 항상 그냥 가라앉고 그냥 슬퍼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도 유재필은 원래 넉살이 있고 지혜로워서 피해자 가족들한테 그냥 말을 잘하면서 그 슬프고 그냥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장례까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처럼 그 유재필이 남긴 여러 가지 일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전개시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그 전의의 양식을 계승해서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전통적 전의 양식은 보면은 마지막에 논찬이 있으니까 이게 가전체 문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기술 구조거든요. 처음에 그 인정기술 하면은 인물의 그 출생과 가계, 집안 내력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다음 그 본격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펼치는 부분에서는 행적, 인물의 행적이거든. 인물의 그 여러 가지 삶을 나열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거든. 마지막에 논찬,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격을 평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구성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해서 작품 내용을 하시고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먹어야
누가 보고 있다. 한 명. 자니까 안 들렸는데 가자.